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축전이 오늘 오후 안동 도산서원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전국 9개 서원 등에서 동시 개최됩니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해 서원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이번 축전은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를 주제로 각종 전시와 공연, 학술대회 등이 진행됩니다. 영주 소수서원에는 한국의 서원 회화전과 대구 도동서원에선 과거제 재현 행사가 열리고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서원 관련 국내 중요 문화재를 모은 특별전이 개최됩니다.